이 지금 송군상으로 보면은 금전이 여기 타고 올라는 가요. 근데 선이 너무 아직 뭐라 그러지 뚜렷하지가 않고 잔금으로 너무 이루어졌어요. 이런 분들은 돈이 들어와도 흐트러져. 이번 질문은 말년은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운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운이라기보다는 말년 운이 어쨌든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관상으로도 말년 운을 보고 손금으로도 말년 운을 봐요. 근데 관상으로 볼 때는 여기 눈썹 여기까지가 중년. 여기 코 밑으로가 중년이에요. 근데 콧대가 여기가 내려앉으신 분들이 좀 복을 한 템포 쉰다고 해야죠. 여기 이마에서부터 타고 내려와서 입으로 먹을 복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코가 코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서 복이 쉬는 경우가 그래서 콧대를 세워라 세워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리고 손금으로도 저는 말년복을 봐요. 여기가 50가지예요. 50가지. 50가지인데 여기 손금이 하나, 둘, 세 개가 탁 올라가요. 여기, 여기, 여기가. 아, 위로 올라가는 부분. 그쵸. 이 손금이 금전이에요. 금전. 여기가 50가지고. 네. 근데 이 손금이 이 중간중간으로 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금전이 세신다는 거예요. 50 넘어서 금전이 손가락 위로 짝짝 타고 올라가신 분들은 노후에 편하게 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선생님 지금 손금은 위로 짝짝 뻗어 있으니까 말년은 좋다. 예. 이거죠. 저는 돈복이 타고 났습니다. 제 걸로 선생님 한번. 네. 이 지금 송군상으로 보면은 금전이 여기 타고 올라는 가요. 근데 선이 너무 아직 뭐라 그러지 뚜렷하지가 않고 잔금으로 너무 이루어졌어요. 이런 분들은 돈이 들어와도 흐트러져. 돈이 모아지질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별거 아닌 거 조만조만하게 썼는데 나중에 목돈이 돼. 그러니까 그런 손금들은 좀 뭐라 그래 돈 쓸 적에 신중하게 신중하게 쓰셔야 돼. 말년운이 여기가 50대까지예요. 네. 인생의 50대. 네. 여기서 타고 올라가는 게 말년운 시작되는 거. 올라가는 게 좀 진하고 뚜렷해야 돼. 뚜렷해야 된다. 네. 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죠. 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샌다는 소리예요. 몇 개 정도? 굵은 선 하나 쭉 굵은 타고 올라가야 돼. 하나, 둘, 세 개. 이걸 삼지창이라고. 일단 있네요. 있죠. 네. 손으로도 이렇게 말려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손금으로도 볼 수 있고 관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뭐 자기가 흥텅망텅 쓰면서 이 손금이 뭐 삼지창이 딱 다 올라갔으니까 나는 말려눈이 좋을 거야라고 살면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거에 뒷받침이 되도록 본인이 노력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말년이 좋으려면은 초년 혹은 중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초년에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신 분들은 어떠한 일에 부딪혀도 어려운 줄 모르고 그걸 헤쳐나가요. 근데 요즘은 자식을 하나 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똥단지위하든 막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힘든 일을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뭐 초년, 중년, 말년 뭐 복을 떠나서 좀 강하게 키우는 게 어떨까. 네. 그리고 말년운이 좋은 사람 선생님이 점사를 보시다가 이 말년운이 좋다 이렇게 안 좋다 이것도 나오나요? 그럼요. 나오죠. 그러면 점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말년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것도 나오는 거다. 그럼요. 조상 탓도 있고 혈압, 당뇨, 암 이게 유전이잖아요. 네. 근데 사주 대물림이라 해갖고 우리 조상님들께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자손한테 어떻게 그거 사주대물림이라고 똑같이 타고 내려와요. 그거를 끊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 같은 보살님들의 도움을 좀 받고 좀 가시면 어떨까 싶은. 그렇게 말년 좋지 않은 말년이라도 좋게 바꿀 수 있다? 그럼요. 얼마든지. 네. 감사합니다.